자, 발언권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올리도록 하겠고요. 성지 토론회입니다.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사회자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좀 몰입이 안 돼서 그러지 누군가가 첫 물꼬만 튀운다면 요것도 괜찮은 콘텐츠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가봅시다. 그지, 이게 어떻게 보면 갈드컵인데. 지금 들어와가지고, 누가 얘기하나 하고 약간 좀 눈치를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예, 편하게. 그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토론이라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발언권은 저한테 요청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토론 랄프가 올리면 되겠다. 랄프 너가 할수 있지? 네, 발언권 나 요청합니다. 가만히 있을게. 너가 딸깍딸깍 할수 있지? 네, 수락하면 올라가요. 아무도 요청 안 해요. 자, 그럼 바로 말씀을 해 주실 분들 계시면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 꺼져 있는데 이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스 치즈 봉다리 도둑님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사는 05년생 여자 고딩입니다. 아, 고등학생이시고요. 반갑습니다. 강아지 대 고양이라는 주제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인의 의견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강아지, 무조건 강아지죠. 왜 강아지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푸들 갈 색깔. 그리고 고양이는 너무 애교가 없어요. 고양이는 애교가 없고, 강아지를 지금 키운 지 조금 됐는데, 얼마나 되셨죠? 5년이요. 5년 됐고요. 꽤나, 예, 테이밍을 오래 하셨네요. 예. 그래요. 그 강아지를 키울 때 가장 사랑스러웠던 순간을 여쭤봐도 될까요? 잘 때죠, 잘 때. 내가 잘때 강아지가 가장 사랑스럽나요? 아니요, 강아지가 잘 때요. 아, 강아지랑 다른 침대를 쓰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잘때 가장 좀 사랑스럽다. 혹시 그 강아지 사진은 좀 그럴까요? 그좀그 사진은 약간 저 침해가 될까요? 초상권 침해가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전 주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잉잉잉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내보내주세요. 누굴요? 네네. 본인 내보내달라고 알겠습니다. 잉잉잉님 반갑습니다. 네. 네네. 본인 의견 말씀해 주세요. 아,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무조건 강아지고요. 아, 무조건 강아지다. 강아지가 현재 지금 2표나 올라왔는데, 왜 강아지라고 생각하시죠? 먼저 그 힐링되는 그 정도가 다릅니다. 힐링이 되는 정도가 다르다. 그러면은 강아지 말고 다른 동물을 키워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 친구가 고양이를 키우고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네. 친구 집에 가고 저희 집에 가면서 이제 비교해보면 네.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강아지가 반겨주는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아, 현관문을 들어갈 때그 현관문 열리는 소리만 듣고 귀가 쫑긋 세워가지고 불이 나게 네네. 달려와서 예, 꼬리 주인을 살랑살랑 보고 흔들면서.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반기는 그 강아지의 모습을 보면 내가 참 얘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나도 그 사랑을 그죠, 이 녀석에게 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죠. 그죠. 고양이는요? 아, 고양이는요.
그좀 뭐라 해야 하지? 싸가지가 없다 해야 되나? 고양이는 싸가지가 없다. 네네네. 고양이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이제 좀 주장을 하셨는데, 이 고양이가 네네. 싸가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제 저한테 발언권을 요청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고양이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셨는데, 자 고양이파 자 알사미님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코트님. 네네. 그 제 말은 잠시만요. 강아지. 네. 알사미님 반갑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고양이가 싸가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고양이를 지금 현재 키우고 계신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네. 네네.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고양이가 싸가지 없다라고 표현하신 거는 제가 봤을 때 고양이를 안 키우셔서 그러신 것 같고, 네. 고양이도 같이 계속 있다 보면 애가 쫄쫄 따라고 애교를 부려요. 아, 고양이가 또 애교 부릴 때 가장 사랑스러운 어떤 순간이라면은? 게임을 하고 있거나, 누워서 뭐 유튜브를 보고 있거나 그러면 얘가 침대 위에 올라와서 얼굴을 막 비벼요. 야옹야옹 되면서 꾹꾹이도 하면서. 게임을 누워서 하시나요? 게임할 때나. 아, 게임할 때 그러면 이제 앉아가지고 책상 위로, 고양이는 점프력이 좋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 점프력으로 사뿐히 컴퓨터 책상 위에 올라와서 뭐 애교를 부린다면은 이제 머리를 이렇게 부비면서, 예, 고양이들이 네. 익히 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러면서 이제 쓰다듬어 준다라는 거죠. 그쵸. 아, 그때 아주 좀 사랑스럽다. 그렇죠. 고양이도 겉으로 보면은 막 시크하고 막 진짜 무뚝뚝하고 그런 것 같지만 네. 얘도 강아지랑 비슷하게 주인이랑 같이 있으면 애교를 많이 떨어요, 엄청. 아니죠, 아니죠. 왜 아니죠? 고양이 키워 보셨나요? 그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예예. 예. 먼저 제 말을 아까 코트님한테 말하려 했는데 강아지에 비해서 고양이가 싸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뭐, 고양이가 손 주라면 줘요? 안 주잖아요. 자, 알사미님, 고양이에게 손을 달라고 해본 적이 있나요? 고양이한테 애초에 손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중에서? 제 말이 그거예요. 강아지는 손 달라면 손을 주고, 뭐 빵야 그죠? 하면은 이렇게 엎드려서 한 바퀴 돌기도 하고. 그런 게 손가락 동그랗게 말아가고 있으면 이제 코 그 사이에다 넣어가지고 코박기 그런 그죠 뭐 그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이제 그런 재주들이 좀 있는데 고양이는 그죠.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인과의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주장이신데요. 알사미님 의견은 어떤가요? 손 주고 코 막 하고 그런 게 다 애교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그런 게 장난감을 그런 것만 애교인가요 혹시? 다른 사실 애교도 이건 애교라기보다는 그 주인과 그 이제 그 애완 동물 간의 어떤 교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그죠? 내가 원하는 행동을 취해주느냐 취해주지 않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고양이에게 무언가를 요구해 본 적이 있나요? 무언가를 요구해 본 적이 있다라기보다는 고양이들은 저희를 집사로 보기 때문에 아... 네, 약간 그런 감이 있죠. 아, 집사라는 표현은 이제 약간 내가 되려 이제 그 관계가 이렇게 역전돼서 이제 내가 오히려 고양이를 약간 좀 모셔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처럼 보이는데요. 그죠? 아, 뭔가 좀 그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강아지는 주인을 섬기고 주인에게 이렇게 굉장히 좀 애교를 부리고 또 주인과의 이 교감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 순간 매번 교감을 하지만 고양이는 사실상 이제 약간 그 집사로 내가 주인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애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아지에 비해서 고양이가 좀 덜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공감하시나요? 인정을 하시나요? 솔직히 강아지 애교는 이길 수가 없죠. 아, 고양이 그럼 지셨네요. 지셨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이건 알사미님 그러면은 좀 잠깐 이렇게 내려놓도록 네. 하겠고요. 아, 나가주시고요. 자, 고양이파 네. 의견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파 혹시 계실까요? 네, 고양이파 계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랄프가 올려주세요. 네네. 네네. 자, 아, 콩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고양이 집사로 또 이렇게 계신 분인데 지금까지 이제 대화 나눈 거 이제 이 상황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네네. 그럼 그동안 이제 얘기 나왔던 이제 부분들 중에서 고양이가 강아지에 비해서 애교를 부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메리트가 좀 강아지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근데 반려동물이 꼭 애교를 부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좀 다른 발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럼 키우는 이유가 뭐죠, 그럼? 그냥 가족으로서 키우는 거지 내가 얘한테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물론 애교를 부리는 좋은 그 거지만 의미는, 뭔가를 네네. 바라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 가족이라는 의미, 참된 의미는 그렇게. 그 네. 무엇을 바라지 않아도 그냥 바라만 보는 것, 그냥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가족이라는 것 자체, 반려라는 그 의미 자체가 중요한 거지 내가 보여달라는 걸 보여줬을 때 뭔가 이렇게 그 사료를 하나를 주던지 뭔가 보상을 주면서 그런 관계를 굳이 하지 않아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스럽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하, 그래요. 잉잉잉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먼저 이 강아지나 고양이는 말 네. 못하는 동물 아닙니까? 네네. 그죠? 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 말 못하는 동물들이랑 유대감을 형성하려면 어떤 유대감. 이제 네. 행동 같은 것도 보여주면서 그런 식으로 유대감을 형성해야 되는데 네네. 고양이는 집에 들어오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네네. 본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아, 좀 찾아보면은 그때 나옵니다. 그게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강아지랑 확실히 습성이 다른 게 강아지는 이제 끊임없이 어떤 주인과의 눈을 맞춤 그리고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항상 궁금하고 항상 강아지의 시점 초점은 주인에게 맞춰져 있는데 고양이는 그죠.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멍 때리고 창밖에도 보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아 이제 재미없네 아 집안이 좀 심심하네 주인 뭐하고 그죠. 있지? 집사 뭐하고 있지? 슥 가가지고 이렇게 야 뭐하냐 하면서 이렇게 뭐 예? 뭐 이렇게 저 냥냥 펀치라도 좀 날리고 이렇게 머리라도 맞죠, 이렇게 맞죠. 좀 기대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 오는 그런 느낌이다. 맞죠. 예, 강아지와는 언제든지 상호관계, 상호작용이 가능한데 고양이랑은 언제든지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다. 맞죠.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콩님. 산책도 시킬 수 있고 싶습니다. 네네, 말씀해 보세요. 네.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은 인간으로서 저희가 봤을 때 인간의 관점이다. 철저하게. 솔직히 말해서 동물의 그런 표현 같은 거 저희는 모르잖아요. 네네네. 알 수가 없고.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도 각자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네.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동물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동물들도 표현을 잘하는 그런 특성의 동물들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못하는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저희 입장으로서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필요성을 잘 모르겠어요. 아, 이 강아지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강아지랑 상호작용을 원하는 인간의 그 습성 자체가 뭔가 굉장히 원초적으로 본다면 이거 자체가 철저하게 인간만의 관점으로 동물을 대하기 때문이지 사실 반려라는 거는 정말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제 바라봐 주는 것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제 얘기를 두 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난 굳이 뭐 고양이가 와가지고 나한테 근데 뭐 고양이가 근데 키울 때 하루에 몇 번이나 오나요? 콩님? 아 근데 사실 저는 고양이를 키우진 않고요. 아, 주변에 고양이를 키우는 친구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알고 있는 건데. 네네네. 네네.
아, 그래. 근데 실제로 이제 키우지는 않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좀그 어깨 너머로 이제 좀 친구들 키우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약간 그런 장점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이더라. 그 앞으로 콩님은 그러면은 이제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제 뭐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고양이를 키우시겠어요? 강아지를 키우시겠어요? 저는 고양이를 키울 것 같아요. 아, 고양이를 키운다. 그래. 일단 네네. 강아지에 비해서 네네. 쉽게 짖지도 않고 막 그런 게 없잖아요. 아, 그냥 뭐 발정 편했어. 때라던가. 네, 싸울 때나 이제 하악질을 하지 쉽게 막 그렇게 울지도 않고. 아, 맞아. 일단은 깨끗해요. 맞아요. 좀 강아지는 청결. 하나부터 열까지 뭔가 챙겨줘야 되는 게 많다면 네네네. 고양이는 사실 스스로 그루밍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게까지 손이 크게 가지 않고 냄새도 그렇게 딱히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강아지를 저기 저도 키우는 궁금한 게게 하나 있거든요. 네네. 그 고양이가 막 벽을 막 손톱으로 뜯어 제껴버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거는 묻고 싶네요. 강아지도 똑같은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뭐 소파라든지 이런 것들 헤집어 놓고 뭐 신발 같은 거 뜯어 놓고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 거에 대한 뭐 아주 일상적인 부분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게더 낫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강아지에 비해 강아지에 비해서 고양이들이 조금 더 이제 이런 말좀 그래 좀 지랄맞다라는 거죠? 네, 근데 개의 고양이들은 지랄 맞다. 크래처나 그런 거 사다 두면은 보통 그런 것만 긁지 벽지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훼손이 안 돼요. 그것도 만약에 훈련을 해야 하는 거 스트레스나 그런 아닌가요? 장난감 같은 게 많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긁고 다니는 건데 이건 제가 좀 그런.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강아지는 이제 강아지가 이렇게 뭐 입질을 할수 있는 그런 그 장난감 같은 게또 있어요. 그리고 또그 정확한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주인이 어떤 인형을 강아지를 물려주고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흔들어 주면서 그를 놀아주는 그런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좀 풀고 고양이 같은 경우도 캣타워라 그러죠. 예. 뭐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걸 이렇게 돌돌 말려 있는 어떤 그런 그 행태에 그 타워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이제 막 긁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해소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더 지랄맞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위를 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일단 좀 약간 초점을 돌려서 발정, 네. 편의성, 그리고 똥오줌, 청결, 뭐 이제 그루밍 뭐 이런 것들이 고양이는 좀더 이렇게 손이 많이 안 간다라고 하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똥오줌 배변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래에다 이렇게 깔아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예, 똥 누고 똥 치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강아지는 또 그렇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양이에 비해서 확실히 좀 청결한 부분이 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잉잉이님? 네, 맞습니다. 네네네. 솔직히 고양이에 비해 강아지가 더러운 건 사실입니다. 아, 더럽다. 네, 더럽긴 그 사실인데, 네네. 그것도 이제 훈련을 해두면, 네. 저희 집 강아지도 그러지만은, 다 저희가 지정된 장소에 패드 같은데 똥오줌을 다 쌉니다. 아,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후천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저희가 그런 케이스죠. 그래요. 그러면은 근데 사실 일단은 그것만 따졌을 때는 네. 네. 고양이는 훈련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기 때문에 좀더 아, 우월하지 않나요? 선천적으로 고양이는 그 모래를 이렇게 놔두면은 거기다가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있다. 그냥 강아지가 아무것도 못 모르는 상태에서 이 배변을 이제 그 배변 활동하는데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배변 패드? 배변 패드에다 오줌을 좀 묻혀줘야 되고 주인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바켓에다가 그저 이제 모래 같은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갖다 놓으면 고양이는 알아서 가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손으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치우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더 스마트하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아니, 저기, 방금 아까, 네네. 고양이는 훈련 안 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그래서 방금 네이버에 쳐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식인에 보면 고양이의 이상한 배변 활동이라 해서, 고양이가 이제 자꾸 신발장 바닥에 똥을 싼대요. 그럼 이거는 아. 뭐죠?
어딜 가나 소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 강아지는 다수의 강아지들이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오, 굉장히 논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흔치 않은 케이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소수의 아주 흔치 않은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건 조금 모순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콩님께서 그, 네네. 그 콩님 그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훈련을 안 해도 그렇게 된다는 걸? 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 콩님 여자 편 들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 고양이들이 미리 좀 그 패시브예요. 그 패시브 스킬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 아 고양이를 안 키워서. 네. 예, 고양이 같은 경우는 그 모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놔두면은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난이도가 좀 낮다. 예. 왜냐면 아 강아지. 예, 좀 약간 고양이 같은 경우 강아지에 비해서 강아지는 강아지의 특성은 주인에게 조금 이제 의존적이다라고 한다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간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편의성 자체는 고양이가 넘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인정하시나요? 네, 아 저요? 네네네. 아 인정은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 강아지를 편의성 쪽으로 말고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애교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이거 자체도 이게 어떤 답을 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토의에 가까운 내용들이니까 잉잉잉님 그리고 콩님 두 분의 의견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좀 내려주시고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고양이는 이제 좀 독립적인 개체다 보니까 애교라든지 주인과의 어떤 상호작용적인 부분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으나 강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준다. 하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주인이 돌봐주지 못하고 내가 놀아주지 못해도 고양이는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잘 놀고 예, 그러다가 좀 심심하거나 그럼 와가지고 나한테 놀아달라 그러면 그때 내가 놀아주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하루 종일 얘를 못 봐줄 때 그러면 좀 마음이 조금 덜 미안하다 뭐 이런 건 좀 있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어쨌건 인간이 이제 애완동물 그 저 반려동물을 키운다라는 것 자체가 만족감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어쨌건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어쨌건 뭐 같이 살게 되는 거잖아요. 예, 선택받는 존재들이고 동물들은 어쩔 수 없이. 자 그렇다면 제가 비용적인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양이 대 강아지, 예, 어떤 게 더 저렴할까요? 예, 자 여기서 이제 그 동물의 가격은 논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키울 때 어떤 게 돈이 덜 들어가는지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현이 님, 오리 님 두 분 올려 주셨는데요. 예, 두 분 다 반갑습니다. 뭐 누구부터 키워야 될까요? 예. 중현이 님.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그 지금 뭐 강아지 판가요? 고양이 판가요? 아, 저는 네. 고양이파라고 할 수 있어요. 고양이파. 한 달에 이제 그 고양이를 이제 입양하신 지 얼마 되셨죠? 대략 한 달 정도 더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됐다. 그러면은 한창 뭐 좀 그 재밌을 때 같아요. 재미를 드릴 때 같은데 네. 한 달 된 네. 테이머는 사실 조금 약간 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경험치가 좀 낮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경험치가 좀 쌓여야 된다고 보는데 한 달은 좀 그렇지 않나. 예. 좀 중현님 네, 좀 사실... 잠깐 좀 더 키우고 오시고요. 네. 네, 네, 네. 오리 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리 님 반갑습니다. 아, 그 제가 네. 그 캠 자랑이 된다고 해 가지고 올라왔던 건데 캠 자랑이요? 캠이 안 켜지더라고요. 아 캠이 안 된다. 아 그냥 강아지 그냥 캠 키고 자랑해도 되나 하면서 여쭤봤는데 아 캠이 안 켜져가지고 캠이 안 켜지더라고요. 아 이게 이제 라디오라서 그렇습니다. 예, 아 좀 아쉽네요. 캠 키면 혹시 보여줄 수 있는 그 강아지의 개인기가 있나요? 지금은 얘가 좀 귀찮아. 아 그래요? 있고 보라 있고.
아, 예, 알겠습니다. 본인도 뭔가 좀그 디셉티콘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좀 내려주시고요. 자, 강아지, 고양이 1년 이상 키운 분 계시면은 그 비용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가지고 말씀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자, 강아지 키우시는 분 지금 발언권 한번 주시고요. 네, 도기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강아지 키우시나요? 아니요,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아, 고양이 키우고. 고양이 지금 키우신 지 얼마 되셨어요? 3년 정도 됐어요. 아, 3년. 그러면은, 이제 비용이, 1년에 얼마 네. 정도 들어가나요? 일단 부모님이랑 같이 키우기 때문에 네네. 제가 그렇게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고요. 네. 일단 아, 모래 모래. 비용이랑 모래비용. 네, 사료 그리고 간식 그다음에 장난감 딱이 아, 정도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돈이 어느 정도 될지 그냥 대충 어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어우 대략 한 달에 드는 것 같아요. 20만 원이나 들어가요? 네, 좋은 모래, 좋은 사료 쓰면은 이, 더 들어갈 저는 두 수도 마리를 키우다 있겠네요. 보니까 네네. 네네. 아, 두한 마리를 키우다 마리당 보니까 그 그러면은 정도. 반값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은 뭐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겠네요. 네네. 또 이제 고양이 나이마다 또 사료값도 다르고 아, 이제 모래 좀, 쓰는 것도 다르니까. 시기에 따라서 또 편차가 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제 한 1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도기님 고맙습니다. 도기님 좀 잠깐 내려주시고요. 자, 강아지는 얼마 정도 드는지 이제 강아지 키우시는 분 중에서 1년 정도 이상 키우신 분 계시면, 예, 한번 여쭤볼게요. 랄프 씨좀 올려주세요. 신성현님. 안녕하세요.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강아지를 뭐 죽을 때마다 계속 데려와서 키워가지고, 강아지를 뭐라고요? 강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네. 그러면 이제 또 저희 아버지가 또 새로운 강아지를 데려오시고 그랬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 집 강아지는 밖에서 키우는 입장, 밖에서 키우는데, 네네. 한 달이 되는 비용이 대략, 사료값이랑 간식값만 해서 10만 원도 안 들어요. 아, 강아지 종이 어떻게 되죠? 소형견인가요? 중형견인가요? 대형견인가요? 중형견이요. 아, 중형견. 네. 중형견이고, 밖에서 키운다라고 이제 한다면 이제 넓은 마당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서 네, 그쵸. 이렇게 그 키우는데 비용이 사료값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네. 특수한 상황이네요, 그죠? 네, 그쵸. 저 말고 이제 뭐 집안에서 키우는 사람들은 얼마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밖에서 아, 이 키웠을 때는 정도의 10만 원도 안 가성비로도 키울 수가 있다라는 돼요. 네, 어떤 그 강아지의 그렇죠. 장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네. 외부인들 보면은 경계를 또 하고 짓고 하잖아요. 집을 또 지키는 역할도 네, 하잖아요, 맞죠. 강아지가. 네, 그쵸. 경비원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 자택경비원을 몸소 이렇게. 네. 지금도 그럼 밖에 있나요? 네, 지금도 밖에 돼 있어요. 좀 추울 수도 있겠어요. 아, 네, 이제 집 안에 이제 또 담요 같은 것도 넣어놓고. 아, 그래서 이제 좀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름대로 좀 이렇게 케어가 될수 네. 있게끔 좀그 환경을 조성해 네. 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신성현님 좀 내려주시고요. 되게 중요한 정보였어요. 집에 마당이 있고 그런 이제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집을 또 지켜주기도 하고 외부인들 보면은 이렇게 경계하는 예, 보안 요원으로서도 강아지가 활동할 수 있다. 이거는 확실히 고양이가 할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고양이가 집에 누가 들어왔을 때 외부인 보고 뭐 학지라고 한다 그래서 그게 어떤 위협이 되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아지가 좀, 1포인트, 정도 더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잉잉잉님 말씀하세요. 비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 어, 저는 2년 정도 키우고 있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키우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비용은 잘 모르겠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비용이 이제 나가는 건 간식 비용, 간식 비용.
그리고 패드 비용. 아, 개껌도 좀 씹고, 예, 또 네. 이렇게 패드도 이제 계속 갈아줘야 되고, 아... 똥을 좀 싸고 그러면. 네네네. 예, 그리고 사료값도 들어갈고. 사료값. 예, 거기는 그 추가로 미용도 들어가나요 혹시? 아, 미용도 들어가. 미용이 제일 비싸요. 아, 미용까지 하면은 뭐 다 어느 정도 들어갈 토탈? 미용이 한번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뭐 사람이랑 다름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한 7만 원 정도예요. 6, 7만 원. 야. 그러면은 사료값이다 뭐다 뭐다 하면 20만 원 갱 넘겠어요. 거의 그 정도 되겠죠. 소형견이죠, 지금? 소형견이요. 네네. 아, 소형견 한 마리 키우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집안에 들이고 키우는 그런 그 실내에서 키우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비용이 20만 원 갱 뛰어넘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좀 내려가 주시고요. 아, 그러면 이제 종합을 해 보면 여러분들 고양이 같은 경우는 10만 원 10몇만 원 정도 예. 정도 들어가고 강아지는 20만원 그냥 뛰어넘는 정도네요. 그러면 이제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고양이가 좀 더 손이 좀 덜 가고 먹는 것도 좀 덜 먹고 예, 덜 싸고 뭐 미용은 사실 고양이는 미용 없잖아요. 스스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개체이기 때문에 손이 좀 덜 간다라는 편의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고양이가 강아지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좀 더 적네요. 그죠? 그래요. 예. 키우는데 가성비 이러는데, 가성비가 중요하죠. 예. 우리 부모님도 가성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치킨 먹고 싶다 그래도, 괜히 아버지가 저기 신문 같은 거 펼치면서, 이렇게, 엄마, 아우, 치킨 먹고 싶어 이러면은 그 거실에서 아버지가 앉아 있다가 치킨 그 신문 한번 펼치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게 다 가성비를 위한 그 행동이니까 인간도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까다롭고 사 달라는 것도 너무 많고 이래 버리면 뭐 다 그런 거죠. 가성비 좋은 자식을 원하죠. 내가 투자는 덜 했는데 투자를 한 만큼 뭔가 이제 바라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투자를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잘 되는 케이스가 있고 사람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뭐 굳이 뭐 예, 꼬집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총합에서 강아지 대 고양이 어떤 녀석이 더 우월한가? 예. 엄대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근데 이제 어디다가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성비적인 측면은 확실히 고양이고요. 뭔가 좀 바라는 게 좀 많고 그러면은 좀 더 강아지한테 그리고 또 나한테 많이 의존하는 거에 대해서 그 더 사랑을 느끼고 이런 거는 강아지인 것 같습니다. 자, 최종 승자는 전 사회자이기 때문에 최종 승자 같은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 이렇게 해서 그냥 토론은 그냥 토이죠. 예, 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겠고요. 다음 주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떤 주제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예. 사형 찬반. 아이폰 대 갤럭시. 아하, 이거 완전 갈드컵 이거 끝판왕인데요. 아이폰 대 갤럭시면은 어우,